사장님, 설아 씨가 이제는 여기와 전 상관없는 사람이래요.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옥 베이커리에 거하게 쏘겠습니다. 그래? 월급 탔어? 네. 사장님 뭐 좋아하세요? 호텔 레스토랑 예약해 놓을게요. 미슐랭 5스타 어떠세요? 윤재민 씨는 참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나 봐요. 나요? 울릉도 부모님들이 연로하셔서 그렇지 인품도 좋으시고 사랑도 많이 준 것 같아. 그치? 뭐 그렇다고 봐야죠. 근데 나한테 그런 거 왜 물어봐요? 선아 씨 나한테 관심 있어요? 도무지 상처를 받지 않잖아요. 나 상처 받았다니까요. 그게 상처받은 사람 얼굴이에요? 마냥 해맑기만 한데. 그리고 정말 상처받았음 그런 소리 안 하죠. 암튼 그날은 내가 좀 심했어요. 재민 씨는 날 도와주려고 한 건데 내가 잘못했어요. 뭘 그렇게 진지하게 사과를 하고 그래요. 내가 괜히 미안해지잖아. 뭐예요? 아, 보면 몰라요. 내가 해줄게. 아니, 뭐가 들었는지 꽤 무겁네. 아, 비켜요. 내가 할게요. 참, 이런 것도 자존심 세워요? 내가 한다니까. 괜찮아요? 다친 데 없어요? 아, 거 봐요. 내가 한다니까. 선아 씨 다칠 뻔했잖아요. 아, 다쳤어요? 어디 봐요. 이게 무슨 소리야? 아니, 윤유벼, 괜찮아? 아, 예, 괜찮아요. 어디 다친 데는 없고? 아, 이걸로 맞았으면 꽤 아팠을 텐데. 거뜬합니다. 싸나이가 이 정도로 아플 리가요.